경북신문입니다. 민주평통 경주시 여성위원장 한땡땡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평통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당연직이죠. 의장은 지금 이분이 박관용 씨입니까? 이게 경북도지사 했던 분인데 맞나요? 이름이 왜 안 나오나? 이름이 안 납니다. 희한하죠. 같이 둘이가 사진 찍고 있는데 그래도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사람 대통령 대독을 하는 거지만 이 박관용 씨 맞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수상식을 어디에서 하냐면요. 뭐 이 행사뿐만 아니고 제법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민주평통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합니다. 백범 김구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과연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자리도 보면은 지역에서 나름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자기 이력서에 줄 하나 끊기 위해서 무진장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리. 예를 들어서 경찰 행정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지방 특색의 막 넥타이 하나 메고 그런데 이제 다니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도 없고 사명도 없다. 경북신문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박정희 생가를 찾았습니다. 구미의 상모리에 있죠. 정치권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구미 상모동 박정희 생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철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문지방을 반질반질거리면서 넘나드는 그런 곳이죠. 경상북도 당이 되어 있는 이 국민의힘에서 왼쪽에서 김대중 선상님과 김해 봉화마을 가서 바윗돌 쓰다듬는 거 그만해야 되듯이 또는 광주 5.18 묘지 수건으로 닦고 하는 거 그만하듯이 뭐 저는 저의 최애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박정희입니다. 단연. 그런데 너무 맥갈시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님 안녕하세요. 배진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킬구가 안중근 가문에다가 했는 걸 보면은 치가 떨리는데 우리나라의 안중근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사족을 못 쓰는 그런 반일 종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김구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해서 같이 존경에 마지 않죠. 근데 김구가 안중근 집안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안중근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속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상도 당에서도 박정희 팔아먹는 거 하는 거 보면 뭐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맥갈시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하고 박정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하고 박정희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나옵니다. 또 경북신문 지방시대 제2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 지방시대 하면서 걸핏하면 중앙지원금 따먹자고 축하 잘 따왔다 쾌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방분권 이런 소리를 하고 마을공동체 이딴 운동이나 해대면서 감히 거기다가 새마을운동 정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새마을운동 깃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 동상부터 해서 뭐 그림, 뭐 글자, 특히나 좌익진영에서는 간첩 신영복 글씨체를 거의 부적처럼 끌어모시죠. 그런데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깃대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사람들이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함께 하면서 모이고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고 하는 데는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스포츠 팀이든 군부대든 학교든 뭐 하다못해 상점들도 다 자기 깃발을 걸고 장사를 하는 셈이죠. 또 거기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개인의 가치를 너무 억눌러 버리는 집단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제 폭발하는 야만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면은 뭐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맨날 박정희 생가 찾아가고 뭐 새마을 운동 어쩌고 저쩌고 팔아먹고 하는데, 실은 지금 학교들이 보면은 새마을 깃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조금 못 미칠 겁니다. 달려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멀쩡히 깃발대가 세 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태극기, 그 다음에 학교 깃발, 새마을 깃발 있잖아요. 태극기만 남겨놓고 다 뜯어버립니다. 너무하죠? 너무합니다. 차라리 깃발대도 치워버리든가. 그 스테인리스로 된 깃발대 있잖아요. 아예 치워버리든가. 멀쩡히 깃발이 있는데 빈 깃발대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분은 여기 교장에게 원래 저기 뭐 달려 있었죠? 하니까 새마을 깃발요 이럽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젊은 교사들의 압박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교장쌤, 제가 좀 편들어 드릴까요? 아이고, 마 됐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집에 가서 연금 받아 먹어야 되는데 뭐 젊은 교사들하고 붙어가지고 새마을 깃발이니 뭐니 꼰대 노릇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바둑이 김경수 한번 보세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채탄감 기념식수 심어놨는 거, 지방선거 때 김경수가 당선되어 가지고 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했는 게 바로 그 나무 뽑아내는 겁니다. 어지간히 할 짓도 없죠. 응?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달아놓으니까 뺏기고 숨기고. 아무리 정치적인 경쟁자고 정적이라고 하지만은, 예? 간첩신영부 꼴시체는 그렇게도 애지중지 모시면서, 그래도 같은 체제 속에 정적일지라도, 응? 대한민국 국민, 정치 지도자가 심어놓은 기념식수를 그 말이죠. 장비를 동원해가 뽑아내는 걸 보면서, 와, 무섭고도 속 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정말 상징을 타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동상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은 동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상징. 이쁜 천사님, 안녕하세요. 저 인사했습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상징. 뭘까요? 이순신이죠. 제주도부터 강화도까지. 대한민국 이남을 총망라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하다못해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까지 이순신 동상이 차고 넘칩니다. 완전히 이순신 파쇼 국가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 김일성 동상을 보면서 금수산 참배를 하느니 마느니 뭐 그거 가면은 다 김일성이가 있고 김정일이가 있고. 평양에 전기가 다 나가도 거기는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계속 조명을 비춰주고 24시간 불 꺼지면 안 되는 계속 밝혀주는 그런 파쇼 국가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순신, 세종대왕 파쇼 국가입니다. 돈에도 들었죠. 뭐 어디 안 들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숭상을 합니다. 지금 안중근에 대한 영웅 이러면서 추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파쇼 국가죠. 완전 파쇼 국가입니다. 배제하는 건 철저히 배제하지만, 균형된 사고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파쇼 국가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조선 에어의 파쇼 국가라니까요.